2011 양궁 국가대표 도쿄올림픽 4차 스페셜 매치 진천선수촌 양궁 특설무대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남자부 단체전 결승전을 최연주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올림픽 대표팀과 이 양궁 국가대표팀의 맞대결입니다. 2차와 3차 스페셜 매치 때 기록들을 놓고 보면 남자 단체전에서만큼은 올림픽 대표팀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남자부 단체전에서 보면 우리 선수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 2012년 때에도 그랬듯이 정말 최강의 우리 남자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함께하고 있는 이제 김우진 선수가 있는데 김우진 선수가 이 혼성이나 개인전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2차 스페셜 매치, 3차 스페셜 매치 모두 이 단체전에서 좀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림픽 대표 선수들입니다.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 선수입니다. 네, 김우진 선수는 청주시청 소속이고요. 오진혁 선수는 현대제철 소속, 김재덕 선수는 경북 1고등학교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해야 하는 상대팀 선수들도 소개를 해드리죠.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김필중, 박주영, 이승윤 선수입니다. 네, 김필중 선수는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박주영 선수는 서울시청 소속, 이승윤 선수는 광주광역시 양궁대표 소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남자 양궁 국가대표는 2차, 3차, 4차가 모두 지금 멤버가 다 바뀌었어요. 네, 지금 상대가 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이런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3차 때는 박주영, 이승윤, 한우탁 선수였고요. 이번 4차 때는 김필중, 박주영, 이승윤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바람의 세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자부 단체전 결승전 올림픽 대표팀 김우진 선수가 사선에 들어옵니다. 10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재덕도 10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의 맏형 오진혁도 10이 나오면서 현재 30점입니다. 양궁 대표팀의 첫 주자 이승윤 9. 그리고 두 번째 주자로 올라오게 된 김필중 선수입니다. 김필중도 나이. 박주영. 라인에 묻었을까요? 8점 혹은 9점. 8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넉점 차. 유리한 올림픽 대표팀 김우진 10점. 김우진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도 흔들림 없었던 김우진이었습니다. 당찬 슈팅. 김재덕도 10. 과연 오진혁이 이 흐름을 이어줄 수 있을지. 9입니다.
김태임새 1세트는 59점 고득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필중, 박주영, 이승윤 선수의 슈팅과 상관없이 일단 1세트는 올림픽 대표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승윤 10! 김필중 9. 첫 발, 두 발 모두 9점을 쐈던 김필중이었습니다. 이제 박주영은 첫 발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9. 이렇게 되면서 54점. 59대 54로 올림픽 대표팀이 큰 점수 차로 1세트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는 좀 올림픽 대표팀 남자 선수들을 위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흔들어놔야 조금 더 긴장감을 유지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 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이 최고에 있을 겁니다. 예. 거기를 이제 좀 두드려서 조금 더 위협을 주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승윤, 김필중, 박주영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 올림픽 대표팀의 선수들은 김우진, 김재덕, 오진영 모두 지금 흔들림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김우진 선수와 역시나 잘 쏘고 있는 김재덕 선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는 오진혁 선수인데요. 네. 또 한 번 이렇게 똘똘 뭉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건한 멘탈을 자랑하고 있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입니다. 이제는 2세트 이승윤이 사선에 올랐습니다. 이승윤 선수가 7점을 쏘는군요. 이승윤 선수도 7점을 쏘는군요. 예. 오늘 혼성 4강 때 8점을 쏘게 되면서 좀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네, 오늘 어김없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필중은 10점을 쐈습니다. 이승윤 선수의 점수에 상관없이 김필중 선수와 박주영 선수 자신의 것만 하면 됩니다. 9. 2세트 세 발은 26점. 이제는 올림픽 대표팀. 3차 때보다 더욱더 안정되고 있는 김우진 선수입니다. 세 발 연속 10점 김우진. 김재덕 9. 오진혁 10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석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입니다. 네, 상대팀이 실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오른쪽에 7점, 왼쪽에 7점. 네, 이승윤 선수 쏘는 순간 조금 자신감도 없어 보이는데요.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필중 9. 그리고 양궁 국가대표 2세트 마지막 발. 박주영입니다. 9. 51점이 찍히는군요. 2차 스페셜 매치 때도 3차 스페셜 매치 때도 55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었는데 10입니다.
김재덕. 앤스탠! 김재덕 선수 이제는 고등학생입니다. 뭐 처음 출전입니다. 이런 말에 무색할 정도로 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진혁은 이제 3점 이상만 쏘면 됩니다. 보란 듯이 10입니다. 1세트, 2세트 모두 59점. 59대 51로 2세트도 가져오게 되는 올림픽 대표팀입니다. 지금 이 올림픽 대표팀 남자 선수들의 컨디션이 하늘을 찌릅니다. 네,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인데요. 김재덕 선수가 저는 놀라운 게 처음에 중계할 때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녹였는데 이제는 믿습니다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표로 선발된 이유가 있고 이 어린 선수들이 분명 이번 올림픽 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 불안감을 안겨다 주기보다는 지금 최현주 위원의 이야기들을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진영 선수가 잘 이끌어주고 김우진 선수가 잘 다독여주고 네. 또 우리 지도자분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김재덕 선수가 마음 놓고 자신의 이렇게 기량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세트에도 남자부 단체전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깨기 위해서 양궁 국가대표팀들은 더욱더 힘을 내야만 합니다. 3세트의 이승윤. 나. 오늘 이승윤 선수가 약간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데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장비에 대한 점검을 쏘고 나서 가져가고 있는 이승윤 선수입니다. 10! 김필중! 그리고 마지막 주자 박주영입니다. 쏘고 나서 웃었는데 스탠이군요. 아 이건 운인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박주영 선수 본인도 손으로 가리키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우진 나인. 오 김재덕 선수가 8점을 쏘는군요. 제가 칭찬하는 게 너무 잘 들렸나요, 김재덕 선수? 이게 변하지 않는 불변질. 예. 오진혁. 라인에 닿았을까요? 묻었을까요? 예. 9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대표팀이 지금 3세트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기회가 생긴 양궁 국가대표팀. 이승윤 10! 쉽게 승을 내어주지 않고 조금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종 선수. 김필중 나이. 그래도 아직까지 점수에 여유가 있는 김필중 박주영 이승윤입니다. 나이. 57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세트는 양궁 국가대표팀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4세트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김우진. 엑스텐!
그리고 김재덕도 엑스텐입니다. 오진혁 나이 되면서 55대 57로 양궁 국가대표팀에게도 한 차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는 4대 2가 됐습니다. 1세트 2세트에 흔들렸던 흐름을 3세트에는 분명 양궁 국가대표가 다 잡았습니다. 네,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자팀이 보여줬던 그런 또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게 승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 선수도 끝까지 긴장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좀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 대표팀도 보면 김재덕 선수가 8점을 쏘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흔들릴 뻔했는데 이걸 금세 잘 잡아냈잖아요. 네, 그때는 또 김우진, 오진혁 선수마저 10점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엑스텐 행진을 보면서 아, 역시 남자팀이 괜히 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로서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이 4대 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세트의 경기가 종료될지 아니면 여자부 단체전처럼 슛오프까지 끌고 갈지 첫 발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승윤 선수입니다. 나이 그리고 다음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김필중. 10! 바람이 전보다 갑자기 더 불고 있습니다. 박주영 나인. 4세트 중반까지 28점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나이 김재덕 선수에게 김우진과 오진혁이 모두 코칭을 해줬습니다. 반대쪽에 나인 오진혁 선수가 10점을 쏘면 동점으로 가게 됩니다. 10! 그러면서 4세트 절반까지 28대 28 이제 남은 세 발로 모든 것이 결정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위치에 9점 김필중 10! 마지막 한 발 신중하게 박주영 9점이었습니다. 56점으로 4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따라가기만 해도 승이 오는데요. 엑스텐 김우진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10점을 쏨으로 인해서 김재덕 선수와 오진혁 선수는 약간의 부담이 덜한 상태입니다. 김재덕 나이
그렇게 되면 동점만 돼도 우승이고요. 9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10! 57대 56! 남자부 단체전 올림픽 대표팀이 세트스코어 6대1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자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2차 스페셜 매치, 3차 스페셜 매치, 마지막 이 4차 스페셜 매치까지도 모두 올림픽 대표팀이 상대라 계속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승리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경기 이렇게 기록을 보면 나쁘지 않은 기록을 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승윤, 김필중, 박주영 선수도 조금 아쉬운 경기였지만 빨리 자기네 컨디션을 회복을 해서 조금 더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2세트를 따내고 3세트를 내줬습니다만 4세트를 따왔던 올림픽 대표팀 김우진, 김재덕, 오진혁 선수가 남자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